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김아중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변호사님과 함께 또 보름 정도 남은 대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TV 토론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어제도 네. 있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빠짐없이 TV 토론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예, 그동안의 TV 토론은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된다든가 네. 또는 미래보다는 과거를 지향하는 그런 측면의 질문들이 많이 쏟아져서 다소 균형 잡힌 그런 토론회는 아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TV 토론회가 주는 그런 특성 때문에 후보들의 기준을 제한적으로나마 제시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핵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번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의 안보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안보 문제는 우리 분단 국가의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매우 관심이 높은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색깔론이 다시 등장을 해서 시민들의 실망감을 매우 크게 안겨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과 헌법을 유린한 결과 탄핵됨으로써 실시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래서 안보 문제도 중요하지만 법치국가 확립이라든가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그 측면에서 더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토론의 기회가 토론의 시간이 적어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양강구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후보의 강점과 약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네, 먼저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 한번 출마했던 경험이 이번 대선에서도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국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대안 제시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질적이었던 당내 개파 갈등을 경선 과정에서 일소하고 비문 진영의 사람들조차도 선거 운동 본부에 끌어들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지도자로서 안정된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국민들의 실망을 불러일으켰던 언행을 했던 그런 인사들을 여전히 선거 운동의 전면에 배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후보에게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의 선택이라든가 목소리 변색을 통해서 결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다소 유약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네.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이슈를 선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깊이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지도자감으로서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 가령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또는 촛불집회 참석 여부 네. 그리고 또 개성공단 재개 문제라든가 네. 또 주정론 논쟁에 있어서 후보가 당과 다른 입장을 보이거나 또는 상황 논리에 따른 그런 대안을 그렇게 입장을 바꾸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줌으로써 네. 다소 지도자로서의 어떤 안정된 감 그리고 앞으로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치열한 그런 고민과 준비를 해왔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점은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네, TV 토론을 기점으로 지지율에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한 보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TV 토론은 물론 진행 방식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성을
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TV 토론은 후보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가려진 인품이라든가 또 자질 등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무엇보다도 상대방과 어떤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증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여전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당의 구도로 약간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호남 민심이 어디로 갈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국민의당은 호남 의석을 23석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3석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거꾸로 민주당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 유권자들은 정당보다도 후보자들의 개인적인 그런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더 선택의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누가 더 당선 가능성이 높으냐에 따라서 표 쏠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보다는 후보를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당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저희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